저는 철학가나 다독가는 아니지만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두꺼운 책을 다 읽진 않지만 부분 부분 와닿는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세속적인 것의 장엄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관찰을 통해 깨닫는 세속적인 것의 장엄함. 그것을 알아낼 수 있도록 훈련할 필요도 있다고 해요. 그 모든 것을 주의력을 모아야 한다. 관찰은 보이는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보이게 하느냐의 문제라는 건데 우리가 그냥 쇼퍼홀릭으로 쇼핑만 주구장창하는 것이 아니라 쇼핑을 하면서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혹은 무엇을 사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나의 새로운 직업 혹은 새로운 카테고리가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세요? 자, 오늘 온라인 쇼핑몰 그 세속적인 것의 장엄함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쇼핑, PC와 모바일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쇼핑을 한다는 건데요. 불과 몇해 전만 해도 그렇게까지 발달되어 있지 않다가 몇년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왔죠. 그 전에는 홈쇼핑이 있었어요. 홈쇼핑이 10여 년 넘게 독보적으로 자리를 잡다가 아니다, 모바일로 모든 것을 주문을 하겠다. 그래서 모바일로 옮겨진 게된게 바로 온라인 쇼핑이에요. 여러 가지 악조건들,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거나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매장을 갖기가 어려운 상인들에게 있어서 점차 홈쇼핑이라던가 모바일, 온라인 쪽으로 옮겨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몇년 사이에 온라인 쇼핑몰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했고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고 있기는 한데요. 특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러기도 하지만 정말로 제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쇼핑을 하거나 하는 시간이 없는데 집에 가서 온라인 쇼핑을 보면서 저렴한 것들 찾기도 하고 가격 비교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쇼핑을 하고 있으면 그 다음날 짜잔하고 소공녀처럼 집 앞에 쿠팡 박스, 마켓컬리 박스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걸 보고 그 매력 때문에 자꾸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구입을 하다 보니 각 온라인 쇼핑몰들의 장점, 저만의 노하우가 생기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사실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제가 기본적으로 많이 쇼핑을 하는 곳은 쿠팡입니다. 이거는 세일하고 있길래 샀어요. 퍼피엔젤이에요. 퍼피엔젤을 들어가면 다양한 패딩 점퍼들이 예쁜 게 많이 있어요. 또 하나의 걸작이 있다고 한다면 티셔츠예요. 맨투맨 티셔츠부터 이렇게 티셔츠가 다양한데 마루는 이 시리즈를 몇개 가지고 있어요. 금액도 너무 괜찮아요.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금액보다 훨씬 더 싸게 해서 기간 한정 세일, 가을 신상품이 나오기 전에 팔려고 하셨나 봐요. 너무 예쁘죠. 이거 입고 다니면 마루 진짜 뉴요커처럼 돼요. 이건 그레이 칼라, 레드 칼라, 슬리브리스로는 라벤더 칼라까지 다양하게 있는 편이고요. 이거는 마루 아직 한 번도 안 입은 거예요. 패딩인데 이것도 세일했을 때 제가 미리 사놨어요. 2년 전에 사놨는데 올 겨울에는 꼭 입혀보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네이버에도 있고 다른 사이트에도 있겠으나 쿠팡은 확실하게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고 AI 기술로 제가 사는 스타일들을 어느 정도 감지를 하면 그 다음에 추천을 해줘요. 아우, 굉장한 쇼 호스트이자 샵마스터예요. 이달의 추천 아이템 해서 그걸 안 보고 싶은데 제가 산 마루의 옷 패턴들을 가지고 보여주게 되죠. 그게 바로 AI 기술이에요. 쿠팡 아주 무서운 곳이에요. 그리고 쿠팡이 좋은 이유는 밑에 댓글들이 확실하게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많이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탐사패드가 쿠팡에서 발견한 좋은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컬러도 굉장히 예쁘고요. 그리고 흡수력도 좋고 도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탐사패드를 쿠팡에서 발견하고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잘 쓰고 있어요. 물론 좋은 오레가노에 좋은 바질 같은 것들을 사용 하면 좋겠으나 그냥 요즘에 살을 빼려고 닭가슴살을 많이 먹는데 파슬리 후레이크라던가 바질 후레이크 이런 거 조금 뿌려주면 향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요리할 때 아주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천연 소이왁스라고 해요. 그래도 여러 가지 소이왁스가 있는데 향은 오래 가는 편이에요. 근데 10만 원, 막 15만 원, 조말론도 그렇고 딥디크도 그렇고 아주 비싸잖아요. 근데 저는 향초를 아주 많이 켜놓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주거나
거나 좋은 향초하고 이런 향초로 블렌딩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향초를 켜놓으면 괜찮은 향으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안경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안경고리를 구매를 했는데요. 무료 배송에 만 원도 안 돼서 구매를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두꺼울 수가. 깜짝 놀랐어요. 징그러워서 혼날 뻔했어요. 그래서 반품을 할까 하다가 또 근데 만 원도 안 되는데 그걸 반품하기도 애매하고 이거 무서워서 족장 가자. 그리고 저는 생활 공작소 같은 제품들, 우리 마루 칫솔 같은 것들도 다 쿠팡에서 구매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와우 프레쉬 같은 데서 브로콜리라던가 오이라던가 무염 동태살 같은 것들을 해서 삶아가지고 마루에 간식이라던가 사료에다가 섞어주기도 하죠. 마루? ASMR. 우리 마루가 오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마루가 오이를 먹는 걸 보고 어떤 소년이 편식이 심했는데 오이를 먹게 돼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한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29cm. 요즘에 29cm가 너무 재밌는데요. 29초 큐레이터는 직접 입어본 듯, 실제 사용해본 듯, 비디오 쇼핑 가이드 29TV. 특별한 당신에게 어울리는 특별한 아이템. 참 큐레이션을 잘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 위주겠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해서 별의별 게다 판매를 하지만 29cm의 경우에는 내가 삶을 좀 감각적으로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제품들을 판매하기는 하는데요. 29cm가 재밌는 게그 위에 헤드카피? 썸네일도 참 감각적으로 잘 찍었고요. 매거진을 읽고 있다는 착각을 들게끔 하는 그 카피도 재미있고 정말 요즘 재미있는 읽을 거리가 있는 쇼핑 공간인 것 같아요. 29cm에서 산 행주 오뎅쇠 거예요. 사실은 스카프로도 어떨까 싶어서 사긴 했어요. 그냥 내 맘대로인 거죠 뭐. 괜찮지 않을까 하기도 하고 이게 좀 많이 안 팔려던가 봐요. 이게 또 세일을 해가지고 하는데 세일을 하는 제품처럼 보이지가 않고 오뎅쇠라는 제품을 또다 스토리텔링을 해주고 예쁘게 또 스타일링을 한 제품 사진 같은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이트의 퀄리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멀티플 초이스 한국도자기에서도 판매하고 그런 제품인데요. 큐레이션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사진을 찍고 어떤 식으로 다른 제품들과 같이 스타일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매를 하고 싶어지는데 이것도 세일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그 다음에 크로우 캐년 같은 경우에도 29cm에서 구매했어요. 크로우 캐년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럴싸하게 크로우 캐년의 히스토리와 함께 쫙 얘기를 하는데 나 이거 사야 돼. 팔콘보다도 크로우 캐년이 더 좋은 것 같아. 또한 군데 재밌는 곳이 있어요. 바로 동춘상회예요. 동춘상회는 취향이 있는 삶을 위한 로컬 제품과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공식 블로그는 너무 귀여워요. 춘희 언니의 쇼핑이래요. 그리고 동춘상의 인스타그램들이 있고 하는데 동춘상의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은 없어요. 그래서 웹사이트로밖에 구매를 할 수가 없는데요. 동춘상의 같은 경우에는 29cm보다는 더욱더 취향에 있는 삶을 위한 로컬 제품과 일상품을 판매하는 곳인데 이런 것들이 좋은 이유는 전국의 소상공인들을 발굴해주고 그들을 마케팅해주는 역할 이런 것들이 정말 더욱더 발전하고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은 유통 플랫폼을 못 찾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기의 물건들을 팔면서 꿈을 키워나가는 사람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강아지 옷이지만 뭔가 다르게 디자인을 한다거나 패턴을 넣는다거나 하면서 자기 물건들을 개발하는 그런 소상인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유통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구매를 할때 조금 더 진지하게 투자를 한다는 소액 펀딩을 한다는 느낌으로 구입하기는 하죠. 그래야 우리가 같이 잘 먹고 잘살수 있지 않을까요?